피아노 처음에 구입한다고 하면 그냥 모르고 그냥 사잖아요. 맘카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무슨 피아노 살까요? 그러니까 뭐 영창이 있어요? 뭐 삼익이 있어요? 뭐 조금 더 비싼 거 뭐 야마하가 좋나요? 아니면 뭐가 좋나요? 뭐 차를 사도 새 차면 좀 걱정이 덜해요. 피아노도 저는 새 피아노면 좀 걱정이 덜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피아노는 조금 다르니까 피아노는 새 피아노가 막 좋다라는 그런. 근데 결국은 그럼 중고 피아노 근데 했을 때.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새 피아노를 갖고 싶었거든요. 돈 많이 쓰면 뭐 새 차, 새 피아노죠. 네,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의 사회를 맡은 최종혁입니다. 지난 타학기 시간과 변함없이 똑같은 의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는 저희 정나라 경기필 부지휘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현악기에 이어서요. 좋은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인지 혹은 이제 피아노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실력 있고 저희가 믿고 맡기고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공연장의 피아노를 변함없이 최고의 환경으로 조율해주시는 저희 김태근 조율사님 모셨습니다. 과찬을 많이 받은 김태근입니다. 피아노가 과연 어떠한 유래를 어떤 역사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으며 또 피아노의 구조는 어떻고 좋은 피아노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좋은 피아노로 분류가 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처음에 피아노가 어떠한 유래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김태근 조율사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아노의 역사에 대해서 뭐 길게 논하자면 뭐 한도 없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은 피아노는 1709년에 이태리 피렌체에서 크리스토포리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어요. 크리스토포리라는 사람은 클라비코드, 챔발로의 제작자로서 유명했었는데 예술가들을 지원했던 그 메디치가의 악기장으로 이 사람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 메디치가의 페르디난도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음악적인 조예가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챔발로 연주자로서도 많은 활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노래를 하면서 그 챔발로 연주를 하다 보면 받쳐주지 못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런 부족함을 이제 어떻게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크리스토폴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개선해서 한번 악기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악기 개발을 추진을 하게 됐던 거고요.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한 게 뭐냐면 기존의 악기는 건반을 눌러서 줄을 때리면 건반을 누르는 동력이 그 줄까지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서 부딪혔을 때 탁탁 하는 소리 하는 이런 타금과 그다음에 강약 조절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결한 게 뭐냐면 레드오프라 해가지고 건반을 눌러서 해모로 전진하는 힘을 중간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레드오프 시킨다는 거죠. 빼버리고 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으로다가 줄을 때려서 강약을 조절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이전까지는 표현할 수 없었던 피아노 포르테, 크리센도, 디크리센도를 완벽하게 그 표현할 수 있는 피아노 포르테라는 악기를 만들었고 이게 결국은 지금의 피아노 악기의 모태가 된 거죠. 챔발로랑 피아노랑 가장 큰 특징은 다이나믹 조절. 챔발로는 이제 뜯는 악기고 피아노 포르테는 이제 쳐서 내는 악기. 해머가 있고 없고. 챔발로는 해머가 없어요? 네, 챔발로는 해머가 없고 이제 클라비코드라는 거는 탄젠트라고 하는 해머가 있어요. 그걸로다가 줄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데 딱 치게 되면 바로 줄에 가서 붙어버리기 때문에 맞고서 떨어져야 개방된 소리가 열린 소리가 나잖아요. 울리는 소리가 딱 멈추는 네, 딱 소리가 멈춰서 네네. 소리가 단조롭고 타금이 나게 되죠. 피아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아노가 이 공연장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업라이트 피아노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그랜드 피아노. 저 안에는 많이 있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없어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도 이 경기 아트센터에 여러 대가 있고 좋은 피아노가 정말 많은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의 구입하실 예정이신 악기는 업라이트 피아노라고 생각해서 이제 업라이트를 준비했고요.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가 가장 큰 특징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랜드 피아노는 일단 누워있는 피아노고요. 옆으로 누워있다 보니까 길이를 자기가 늘리고 싶을 수 있는 만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이 아무래도 길고 굵기 때문에 베이스 쪽이 더 풍부하고 화려한 음색을 낼 수가 있죠. 업라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워져 있는 악기다 보니까 뭐 마냥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현대에서는 저 업라이트 피아노는 딱 저 규격 하나 1m 10, 그다음에 1m 20, 1m 30 이 정도 다 구분이 돼 있죠. 이동해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피아노가 구성되는지 좀 같이 확인해 볼까요? 그 소리가 나는 구조적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피아노 소리의 출발은 건반이죠. 건반을 누르면
지렛대 원리거든요. 그래서 앞을 누르면은 뒤가 들어 올려지게 돼 있어요. 뒤로 올려지면 여기 위펜이라고 하는 이 안쪽에 보면은 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까맣게 움직이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네, 이 부분이 해머를 들어 올리게 되죠. 해머를 들어 올리면서 일정 부분에 가면 이게 밖으로 에스케이프가 돼요. 빠져나오면서 동력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럼 해머가 줄을 때리면 줄을 때린 이 줄의 소리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이 줄이 이 브릿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릿지를 통해서 이 뒤에 있는 울림판 사운드 보드라고 하는 이 울림판에 전달이 돼서 울림판의 소리가 증폭을 해서 이제 전체 소리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현이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길죠. 저는 업라이트라고 했고 현이 되게 짧을 줄 알았는데 웬만한 베이비보다는 좀 길 거예요. 130일 정도 되면은요. 좀 위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아래로 좀 훑어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이게 다 현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현이 지금 하나가 있고 네. 어느 순간부터 현이 두 개, 네. 저쪽에 세 개까지 있어요. 고음의 소리를 내려면은 짧아져야 되고 가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데 가늘어지면 질수록 음량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줄의 개수가 많고 왼쪽으로 내려가서 줄의 굵기가 굵고 길어질수록 음량이 크니까 두 선 한 선으로 다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지휘자님께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현이 두 개로 변하는 음과 세 개로 변하는 아시죠? 조사님. 악기마다 달라요. 정답이 없으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이제 전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아깝다. 지금 굉장히 길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랜드 피아노 그 줄 길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길이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랜드는 건반 이 뒤부터 줄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130의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그랜드로 만들어 놓으면 얘는 더 훨씬 짧아지겠죠. 울림판 사이즈도 동일한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은 네. 그랜드가 커요? 업라이트가 커요? 업라이트가 크죠. 업라이트가 더 커요? 네. 또 의외네요. 그것도. 정말 건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업라이트가 상대적으로 그랜드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컴팩트하게 잘 만들어진 피아노네요? 근데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업라이트의 한계는 뭐냐면 건반을 눌렀을 때 네. 줄을 때리고 돌아오는 게 강제식이 되는 거예요. 강제식이 뭐냐면 게... 강제로 눌러서 때리고 예. 얘가 자체 힘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 여기 보시면 줄이 달려 있잖아요. 예. 이 줄과 위펜이라고 하는 부품의 아래로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얘가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이 원활한 그 동작이 안 돼요. 그랜드는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모든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에 맞는 간격이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고 연타가 가능한 거죠. 실제로 이 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업라이트 피아노 옛날에 칠 때는 그랜드보다는 좀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들려 올리는 거하고 예. 얘처럼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고 아. 이 아래 보면 나발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렛대 원리인데 지렛대 중심축에서 뒤쪽에 나발을 박아서 무겁게 하면 할수록 여기서 더 많은 힘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게는 그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디지털 건반들 있잖아요. 디지털 네. 피아노. 네.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무게감은 그 나발을 넣어가지고 비슷하게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어쿠스틱 아 그래요? 디지털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건 뭐예요? 페달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조용하게 치고 싶다 할 때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가운데 페달에 연결된 건데 가운데 페달을 눌러서 내리면 천이 내려와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소리를 줄여주게 되는 거죠. 여기는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의외로 회가네요. 보기에는 이래도 예. 피아노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한 8,000개 되거든요. 8,000개요? 네. 그러니까 이 건반 하나를 눌러서 소리 나는데 필요한 부품이 70개가 넘는 거죠. 업라이트에 들어가는 부품하고 그랜드 피아노에 들어가는 부품하고 좀 다르기도 하나요? 다르죠. 에라라는 사람이 레피테이션 레버라는 개발을 했는데 그건 그랜드에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연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건 그 이전의 피아노도 가능했지만 에라로 피아노 이후에 발트슈타인 같은 곡 있잖아요. 네. 뭐 땅땅땅땅땅 이러는 곡. 이런 곡이 그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이게 누르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던 아, 그게 시간이 네. 오래 걸렸어요? 네.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죠. 에라를 하면은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떠오를 정도로 초절기교에 아마 네네네. 아, 그럼 그 피아노가 네. 개발되면서 작곡가들이 그러니까 많이, 그런 곡을 쓸 수 네. 있게 바뀐 네, 그렇죠. 거구나. 에라르가 그 베토벤한테 이거를 헌정을 했는데 최초로 연타하는 곡을 만든 게 그 발트슈타인 소나타라는 거예요. 저랑 인연이 있던. 제가 그 피아노 치고 대학을 떨어졌거든요. 아. 리비스텔 레버라는 게 그랜드에는 장착이 돼 있고 얘는 아쉽게도 없어요. 조금 빨리 내려오긴 하는데 레피테이션 레버만큼의 그런 효과는 없는 거죠. 그럼 지휘자님 좀 빠른 패스지 칠 때 업라이트랑 그랜드랑 좀 그 차이를 느끼신 적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그렇게 피아노를 열심히 치지 않았어요. 아. 페달이 세 개예요. 왼쪽하고 오른쪽 페달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랜더하고 업라이트는 조금 다른데 업라이트 페달의 왼쪽 페달은 얘를 밟으면 얘가 전진을 해요. 이 전진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가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멀리서 나갔을 때는 가속도가 더 많이 붙어서 더 좀 세게 센 소리가 나는데 얘가 전진을 해가지고 공간이 생기면서 가속도가 줄어들고 소리가 약간 작아지게 되죠. 바이올린이나 무슨 악기를 반주를 할 때 보통 저 왼쪽 페달을 많이 써서 음량을 줄여가지고 오른쪽 페달은 가장 많이 쓰는 페달이죠. 요 안에 보시면은 여기 댐퍼라는 게 있어요. 댐퍼라는 게 현을 붙잡고 있는데 이거를 개방을 시켜주면 아, 계속 소리가 다 열려서 계속 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페달을 밟으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커지는 거죠. 울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랜드 피아노거든요. 예. 그랜드 피아노의 중간 페달이 예. 이게 없어요. 음정 하나를 누르고 예. 가운데 페달을 누르면 요것만 울리고 그런 페달이 있거든요. 소스텐 루터라고 그러죠. 네, 소스텐 루터. 네. 지휘자라서 이제 그 교향곡이라든가 그 피아노를 좀 실현을 하고 싶을 때 어떤 화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고 그런 거 할 때 꽤 유용하게 썼었던 그런. 네. 피아노가 워낙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악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피아노를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 세계 연주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스타인웨이, 아. 지휘자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리스트가 좋아했던 베젠데르 폴, 야마하, 또 우리나라의 영창, 삼잉 여러 브랜드가 있죠. 피아노가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일단 영창은 중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그리고 여기서 기술자로 계시던 분들이 많이 중국으로 가셔서 악기를 만드셔서 그 리즈 피아노도 네, 저희 집에 있는 그 네. 리즈 그랜드 피아노도 중국에서 네, 사장님이 한국 분이세요. 그리고 베젠돌프 말씀하셨는데 베젠돌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88만이잖아요. 네. 근데 베젠돌프는 모델 두 개가 있는데 92개, 97개짜리 여기 아래로 여기가 지금 하얀색인데 그 추가된 데는 검은색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차피 그 작곡가들이 더 그렇게 넘게 쓰진 않을 텐데 거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브릿지가 가운데에서 남은 날수록 더 소리가 선명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88번의 소리는 약할 수밖에 없고 1번의 소리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기다가 건반을 더 주고 브릿지를 더 달고 줄을 더 닮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쓰는 1번 건반 브릿지가 더 중심으로 오게 되는 거죠. 제일 바깥에 있을 때보다는 더 풍성하고 선명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기준에서 피아노를 좀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특히나 이제 중고 피아노를 구입하시게 되는 분들은 좀 어떠한 기준에서 좋은 피아노를 고를 수 있는지. 공장 안에서만 할 수 있느냐, 공장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프렘이라든지 사운드보드라든지 브릿지라든지 튜닝핀이라든지 해머의 어떤 탄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이미 다 이렇게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뭐 이거를 조정한다든지 조율을 한다든지 뭐 소리를 정음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밖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튜닝핀이라는 거에 지지력이 얼만큼 나가는가, 소리의 울림이 얼만큼 잘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솔직히 녹슬기도 하나요? 녹 많이 쓰죠. 열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열어보고 네. 이 안을 보고 네. 이렇게 상태가 녹이 없이 깨끗한지 네. 특히나 이 튜닝핀이 녹슬면 지지가 좀 약해지긴 하겠죠? 지지도 약해지고 이게 녹슨다는 건 줄도 같이 녹슨다는 뜻이거든요. 줄이 녹슬면 아무래도 소리에 영향도 있고 뭐 끊어질 염려도 많이 생기고 관리가 안 된 피아노는 여기에 무슨 곰팡이가 쓴다든지 곰팡이 이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 색깔이 변해 있죠. 온습도가 잘 맞고 한 데는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없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나무 색깔을 보면 좀 관리한 상태를 알 수 알 수가 있죠. 저희는 항상 습도 그거를 항상 둬요. 그래서 40에서 60을 절대로 건조해서 뭐 이렇게 갈라지는 숯 숯을 왜 그렇게 관리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일단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요. 너무 피아노 아끼시니까요. 그리고 숯은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아니 사실 그거는 기사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숯은 일단 바짝 말라 있잖아요. 네. 습도가 생기면 숯이 습도를 빨아들이죠. 장마철이 이럴 때 중요하구나. 그렇죠. 빨아들였다가 바깥이 건조해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도를 내보내거든요. 그 조절 기능이 되는 거예요. 조절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숯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가령 해서 한 2년뿐이 안 된 피아노인데 두 분처럼 연습할 때 저는 뭐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시는 분이 피아노를 사용을 하셨다면 예. 마모가 굉장히 심하겠죠. 지휘자님 치시던 피아노는 다시 사면 안 되겠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로 피아노를 매입을 하게 되면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피아노를 사서 이제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열심히 칠 줄 알고 피아노를 사줬는데 어느 순간 골방에 처박혀서 10년이고 묵혔다가 가격만 내려간 피아노. 그런 게 좋아요? 거의 새 거 나갔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피아노 같은 경우에 구입할 거면
대부분 브랜드만 여쭤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꼭 중고 피아노 구입하실 때 아니면 새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출고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꼭 한번 열어보시고 직접 한번 쳐보시고 본인이 이제 소리도 좀 느껴보시고 하면 좋은 피아노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좋은 콘텐츠에 함께 해주신 저희 김태근 조율사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요. 내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